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파워앤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와, 김정옥 강사 이쁘네. 아, 저거 이쁘게 나왔어요. 이쁘게 봐주세요. 좋아요, 구독 꾹 누르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신현준 배우님하고 같이 데이트를 했습니다. 건강청문회 참석을 했어요. MBN에서 하는 건강청문회 여러분 보셨나요? 한번 보세요. 저 6월달에 나올 건데요. 웃음치료 운동에 대해서 나왔어요. 제가 그걸 통해서 건강해졌거든요. 된장도 제가요, 징하기도 많이도 먹어요. 된장을 제가 쌈장으로 만듭니다. 이거 묵은 된장이에요. 이걸 갖다가 양념을 이것저것 해가지고 하는데, 저기다 고춧가루도 넣고 고추장도 넣고 또 조개, 뽕잎가루니 뭐니 이것저것 가루를 많이 섞어서 제가 차로도 타먹고 그런데, 저거를요 한 네 숟가락 정도 큰 고봉으로 막 갖고 넣고, 처음에도 넣고 나중에도 좀 더 추가해서 더 넣었어요. 제가 최고의 영양 쌈장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천연 조미료, 멸치, 새우가루 막 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만든 거고, 이거는 또 올리고당 좀 넣어야죠. 올리고당도 넣고 이렇게 갖고 달달달달 볶아요. 볶아주시면 아주 맛있거든요. 또 더 많이 넣죠. 또 세네 숟갈 또 더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후라이팬이 큰 건데요, 팬으로 하나를 만들었어요. 갖고 좀 제가 저 한 15분 동안 볶았어요. 거짓 다 됐을 때 양파를 이제 한 80% 정도 볶았을 때 양파를 또 넣고 또 좀 더 넣고 많이 넣었어요. 소주도 넣고. 참이슬 저는 대병으로 사놓고 음식할 때, 장아찌할 때 자주 넣습니다. 필요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 약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양파를 넉넉하게 넣어가지고 쓰면 아주 보약 쌈장입니다. 그래서 양파를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굉장히 저렴하죠. 엄청 비쌌는데 요즘에 굉장히 싸요. 쌀 때 많이 활용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한 망을 사가지고 썰어서 말릴 거예요. 말려서 그냥도 씹어 먹어도요, 달짝지근하니 너무 맛있어요. 이거를 뭐 다려서 먹으면 즙으로, 옛날에는 모르고 이렇게 먹었는데, 그러면은 영양이 퀘르세틴 뭐 그런 거 등등 몇 가지가 영양이 다 파괴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즙으로 안 짜 먹고 말려서도 먹고 음식에 많이 넣어서 먹습니다. 쉽게 만드는 양파 요리 제가 이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양파 많이 활용하시라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래 끓이니까 아주 맛있는 약된장이 됐어요. 마지막에 이제 통깨조 듬뿍 넣고 해가지고, 여기 참기름은 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참기름 안 쳐도 돼요. 한 번 먹을 거가 아니니까. 처음 먹을 거는 이제 더 쳐가지고 따로 언제 해서 먹으면 되겠죠. 저걸 다글다글 다 끓을 때까지 잘 끓여서, 아우, 찍어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오, 저기, 그리고 그거 내가 까먹었네요. 효소 아로니아 효소도 넣고 아카시아 효소도 넣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끓여가지고 식은 다음에 어느 정도 뜨끈뜨끈한 거 식은 다음에 저렇게 작은 용기에다가 다 이제 이렇게 담았어요. 네. 아, 맛있겠다, 그쵸? 네, 조개 약쌈장입니다. 약쌈장. 대한민국 어딜 가도 저렇게 보약쌈장이 없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집에 있는 가루 있잖아요. 먹는 거. 좀 넉넉한 거 있으면 그런 거 듬뿍 넣고 고춧가루도 더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쌈장을 된장하고 같이 묵은 된장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주 요긴하게 드시고, 이거 새 된장이에요. 새 된장을 제가 만들었는데, 여기를, 제가 이제 이것도 유튜브 올리려고 다 촬영을 만들 때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그게 하도 영상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잘못해서 지워져 버렸나 봐요. 갖고 암만 찾아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못 올렸는데, 제가 이제 된장을 전에 담아보면 꼭 이렇게 너무 데지더라고요. 그래갖고 물르게 해가지고 한두달 가까이 볕에다가 일광욕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마치 맞게 됐어요. 만약에 일광욕을 많이 시키면 전에 같은 경우는 아주 데져갖고 물르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거를. 지금 아주 마치 좋아요. 그래서 이제 큰 항아리에서 적은 이제 단지에다가 하나 놓고 이제 여기 2kg짜리 플라스틱 통에다가 저게 이제 항아리 조그마한 게 없으니까 저렇게 이쁘게 담아서 이제 오랜만에 큰일 했습니다, 제가. 약삼장을 다 만들고 묵은 된장 그리고 새 된장 다 정리하고 항아리도 다 정리하고 이거는 뭐냐면은요 쑥밥 있잖아요. 쑥 가루를 제가 이제 넣어서 가끔 한 번씩 아주 그냥 한 대접을 갖다 넣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밥 먹고 이제 먹다 남은 거 찬밥을 이렇게 누룽지로 만든 거예요. 이건 아카시아 부침개고요. 근데 쑥밥 누룽지 해니까 쑥 냄새도 많이 나더라고요. 네, 건강청문회, 신현준 씨가 사회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MBM 방송, 대한민국 1% 건강청문회. 배우 신현준 씨, 개그맨 김원효, 심진화가 진행하는 건강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그날 시간 내서 한번 봐보세요. 건강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관절염. 그 관절염에 대해서 정말 건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의학 박사님들까지 저렇게 출연진들이에요. 여러분, 장미화 씨예요, 이분이. 여러분, 함께 하시면 건강하게 사는데 아주 귀한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김정옥 강사도 무릎이 안 좋았는데 많이 좋아져서 출연하게 됐어요. 그중에서 웃음치료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저는 또 도움이 많이 됐고요. 건강식품, 그런 거, 이제 무릎에 좋은 음식들, 많이 챙겨 먹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꾹 누르시고, 김정옥 엘빈 건강TV와 함께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점점 건강해집니다.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건강해지니까 힘내시고, 좋으신 분들도 건강을 예방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시면 복을 어마무시하게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